수요 응답형 버스 DRT와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검색과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가 7일 출시됐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도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는 재작년 버스 정류장이 없거나 노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을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DRT를 도입했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DRT는 주민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DRT 버스와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검색, 호출,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가 7일 출시됐습니다. 우선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까운 전동킥보드를 검색합니다. 검색 후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가까운 정류장으로 이동, 똑버스를 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시된 똑타는 똑버스 10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13,000여 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주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8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통합교통 플랫폼 구축과 똑버스 운영은 민선 8기 경기도 교통공약이자 기획 패키지 핵심 사업입니다. 똑타 앱에 공유 PM, 공유 자전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서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택시를 시작으로 다른 대중교통과도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